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백조 쌍기역 쌍시옷 받침이 있는 낱말 쓰기를 하겠습니다. 깠다, 낚시, 닦다, 볶음, 갔다, 봤다, 샀다, 찾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네모칸 4칸에 1, 2, 3, 4 번호를 정하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깍다의 쌍기역은 1번에 오고요. 그리고 받침이기 때문에 2번, 4번을 짧게 그어줍니다.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기역을 나란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1번, 3번, 4번까지 올라가는 다가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긋고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낚시 1번, 2번까지 쫙 꼬리가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역을 짧게 긋고 3번의 기역, 4번의 기역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짜 마찬가지 1번, 3번, 4번의 꼬리가 올라오는 다짜가 되겠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닦다 디귿은 1번, 2번의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고 3번의 기역 하나, 4번의 기역 하나 적어줍니다. 다짜 1번, 3번, 4번의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볶음의 비읍은 1번, 2번의 비읍을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쌍기역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적어줍니다. 그 다음 이응은 중심선 위에 적습니다.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긋고 미음을 3번,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볶음 그 다음 갔다 기역은 1번에 들어가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역을 짧게 그어주고 시옷 하나, 3번에 하나, 시옷 4분의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갔다 디귿은 1번, 3번, 4분의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다음 왔다 비읍 1번에 들어갑니다. 약간 빛이 올립니다. 세로선을 짧게 긋고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3번의 시옷 하나, 4번의 시옷 하나 적습니다. 봤다. 디귿은 1번, 3번, 4번의 꼬리가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2번, 4번의 세로액을 길게 긋고 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샀다. 시옷은 1번에 들어가겠네요. 2번, 4번에 짧게 세로액을 긋고 3번에 시옷 하나, 4분의 시옷 하나를 적어줍니다. 샀다. 디귿 1번, 3번, 4번에 올라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찾다. 치엇은 1번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3분의 시옷 하나, 4분의 시옷 하나 적어주고요. 디귿은 1번, 3번, 4분의 꼬리가 올라오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는다. 찾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백조, 쌍기역, 쌍시옷 받침이 있는 낱말 쓰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